네, 안녕하십니까. 랭크5 정석 기자입니다. 예, 인사해 주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삼국지 격투기를 저 접목시킨 유병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무장 순위를 하면서 예, 예. 아무래도 제가 뭐 문항이라든지 정봉이라든지 이런 인물을 거론할 때 이제 큰 얘기는 없었는데 네네. 이제 확실히 굉장히 유명한 예, 예. 뭐 관우, 장비, 여포를 이제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네네. 또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역시 사설을 다 많이 읽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쵸. 저도 많이 공부를 했고 예. 또 참고를 해서 좀 더 예. 정확한 얘기 예. 또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뭔가요 주제가? 오늘은 아무래도 네. 사람이 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네. 가장 당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남자를 많이 보면서 예. 미남 순위를 한번 뽑아봤어요. 삼국지. 네, 근데 미남 순위도 예. 저는 정사 기준을 항상 빗대서 말씀드릴 겁니다. 항상. 오늘도 사실 뭐 랭킹을 뽑는다기보다 랭킹을 매길 수가 없는 게 그 잘생겼다고 그러면 말이 좀 다들 똑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 평소에 보시고 괜찮았던 사람들 정사에서 봤을 때 괜찮았던 사람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네. 랭킹을 잡아봤어요. 오, 랭킹을 그 잡으셨어요? 정사 기준에 네. 얘기가 많이 나온 기준이 있고 또 그 용모가 단정하다 예.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인물들도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또 순위를 정해봤고 네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순위권 박 인물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고 왜냐하면 잘생겼다는 사람들이 네.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물론 그때 잘생겼다는 기준이 지금 뭐 정우성, 장동건, 원빈 네. 기준과는 다르겠지만 어쨌건 그 기준에 잘생겼다는 사람은 네. 삼국지 인물이 대략 예. 막 300명 이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잘생겼다는 사람은 뭐 엄청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중에 추리고 추려서 5위를 뽑았는데 그 네. 5위에 안타깝게 들어가지 못한 인물을 제가 잠깐 거론하고 가는 네. 시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5위 안에는 아쉽게 못 들은 인물들인데 네. 근데 이분은 좀 이 사람이 왜 5위에 없지? 이 사람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위나라의 하한입니다. 한은 있으신가요? 한이 있죠. 그렇죠. 한은 제가 한 6위급으로 생각한 인물인데 네네. 한은 사실 5위에 충분히 들만한 인물이에요. 한이 누구냐면 뭐 네. 백정에서 대장군까지 된 하진. 예. 하진의 아들이죠. 네네. 그리고 하진의 이복 여동생이 뭐 영제 왕후 하태후까지 돼. 하태후도 굉장한 미녀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네. 여기서 이제 정사 기록에 이제 어떻게 나와있냐. 네. 화장을 좋아했고 여장까지 하고 다녔다. 그리고 별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이 길거리를 나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몰렸다. 네,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예. 자기 스스로 자기 외모 보는 걸 굉장히 즐겼고 자기 그림자만 봐도 감탄을 했다.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생긴 게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자화자찬도 네. 하고 이런 네. 걸 좀 느낀 인물이에요. 네. 이 인물은 충분히 5위 안에 들 수 있는 인물이다. 네. 좀 아쉬운 인물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한은 또 그 나중에 그 사마 씨랑도 또 싸우잖아요. 그렇죠. 사마 씨랑도 또 싸우고 그래서 결국엔 또 죽게 되고 그리고 말 안 좋은 말로죠. 말로가 네. 안 좋죠. 그리고 뭐 조조의 양아들 거의 네. 양아들이었고 그 양아들이자 조조의 딸과 결혼해서 부마였습니다. 네. 하와 부마라고도 하고 또 그 외에는 뭐 네. 다 아시는 뭐 백마장군 공손찬. 공손찬. 또 네. 훌륭한 외모에 네. 목소리까지 멋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손찬은 그리고 그 휘하에 있던 조운. 저희가 조자룡. 많이 항상 얘기하는 조자룡. 그렇죠. 조자룡은 신장 8척 예. 용모가 위용해 웅이했고 예. 훌륭한 자태 풍채를 갖췄고 목소리까지 우렁찼다. 이 8척이라고 하면은 지금 기준 한 183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진짜 큰 거죠. 옛날로 그렇죠, 그렇죠. 따지면 8척이면은 굉장히 큰 거고 예. 그다음에 뭐 나오는 게 모두 아시는 뭐 배반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 맹달. 맹달. 맹달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예, 맹달 맹달 뭐 미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맹달도 예. 용모와 재능의 견해가 있고 네. 좀 우아한 풍모를 지녔다. 예. 그래서 조예가 그를 더 뭐 총애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조예가 설화에는 약간 좀 남자를 좋아했던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조예가 맹달을 그래도 더 총애했다는 얘기가 잘생겨서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다음 사람은 또 조예예요. 조예가 아. 또 잘생겼어요. 저도 조예가 들어갔습니다. 조예가 예. 그 6살 때부터 수려한 풍모를 지녔고 조조가 잘생기지 않아가지고 예. 항상 어떤 연애 때 조예를 끌고 다녔다. 예, 아들이 자랑스러우니까 예. 그런 조예였어요. 예. 그리고 뭐 저희가 아는 순욱
예, 아 순욱. 예, 순욱. 자태와 인성이 아름다웠고 예. 조조군에서는 외모가 가장 정점이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예형이라고 있습니다. 만인을 까는 대통령도 까고 신하도 까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까요. 죄다 까는 사람. 지금 어떤 한 분 생각나긴 합니다. 뭐 누구죠? 이름은 얘기 못 하겠는데. 네네. 뭐 지읒 네, 뭐 있습니다. 아 예, 전혀 안 떠오릅니다. 누구죠? 예. 근데 그 예형이 네. 순욱이 깔 게 없으니까 네. 너는 순욱 까야 되는데 네. 깔 게 없으니까 너는 상가집 조문객이나 어울린다. 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비꼈냐면은 너는 얼굴만 믿고 다른 건 볼품이 없다. 근데 얼굴은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아. 그러니까 또 조조군 전체적으로 워낙 못생겼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저도 제가 딱 얘기한 인물들이 아, 계속 있으시구나. 네, 계속 나오네요. 아, 네. 그래 전 중요한 거는 네. 제 5위는 5위가 거론, 아닙니다. 거론도 안 했다. 다섯 명. 아, 저는 더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또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명 정도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당연히 아는 이제 마초의 아버지 마등. 아. 마등이 맞습니다. 그 신작 팔척 남짓에 네. 신체가 기골이 장대하고 네. 얼굴과 코가 뛰어나고 남다르게 잘생겼다. 네. 그리고 뭐 항상 또 다른 예적으로 네. 항상 덕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고 해요. 오. 그게 또 자생임이 좀 뒤파짐 돼서 따랐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예. 이런 얘기죠. 사실 아버지가 한족이고 어머니가 강족이에요. 마등이. 아, 강족.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혼혈 느낌이 났을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에는 오. 그냥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오나라의 여범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범. 오, 여범. 예, 예. 아 여범 맞죠. 예. 뭐 좀 총애를 많이 받았는데 예. 뭐 용모와 자태가 빼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오. 말씀드리는 일화가 뭐냐면은 여범이 유씨라는 자기 여성과 결혼하려고 장인 장모님한테 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여범이 사실 그 시절엔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냐. 근데 거기서 유씨도 대단해요. 유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찌 이 자를 얼굴을 보건대 내가 가난하겠느냐. 오, 복스러운 얼굴? 이미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든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진흙 속에 묻힌 진주를 발견한 느낌.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 제가 봤을 때 뉘앙스는 이렇게까지 잘생긴 사람은 뭐가 돼도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범까지 넣고 여기까지가 제가 순위권 박 인물이었고 UFC 미남 순위권 박을 잠깐 걸고 넘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 잘생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뭐 다들 아라고 하실 만한 두 명이 이제 스티븐 톰슨과 아 스티븐 톰슨 저는 카를로스 콘딧을 아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 당연히 5위 안에 들어갈 인물이 아닐까라고 또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래도 순위권 박에 네. 카를로스 콘딧 네. 스티븐 톰슨 정말 잘생겼죠. 스티븐 톰슨은 또 한국에 또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실물을 봤을 때도 정말 잘생겼고 네, 잘생겼어요. 뭐 또 그렇게 따지면 야이를 로드리게스를 사실 굉장히 잘생겼고 네. 저 한국에 왔을 때 봤을 때 콘딧도 너무 잘생겼는데 네. 요즘 느낌이 좀 안 좋아서 그것도 실력을 제가 빗댄지는 모르겠어요. 옛날 잘했을 땐 더 잘생겨 보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윤순위권 박근 이 둘 네. 뭐 야이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순위권 박은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UFC 순위권 박은 좀 간단하게 했지만 네. 그래도 일단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